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studies 당연히 뭐 이건 공부 아니겠죠. 연구. 자, 연구들은 have indicated 현재 완료죠. 계속적 요법. 지적. 자, 지적해 왔어. 자, that gray man이는 매우 많은 species 종들. 종들이, 종대는 누구예요? 종들이라니까. 자, 종들이 자, have 가지고 있다고. Mammoth capacity 능력. 능력을 가졌는데 어떤 능력이면 to track하는. 그래서 형용사법이죠. 자, track 추적 하는데 mathematical 추적 잘 안 도와주네요. 수학적인. 자, properties는 성질들. 자, 성질을. 자, of object는 뭐 대상에. 자, in their environment. their이란 말은 동물들의 환경에. 자, 하나의 실험에서 심리학자 러셀 철치와 그리고 워렌 맥가 exposed 시켰어요. G를 exposed to 썼죠. 자, both A and B. 자, tones는 소리 그리고 섬광.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소리는 청각 그리고 섬광은 시각에 자극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빛에. 자, 그 다음 쥐들은 이니셜리에는 초기에 자, well trained죠. 훈련되었는데 to press 목적어 누르도록. 자, left lever를 눌러야 돼. 뭐 단추라고 보면 돼요. 자, when they는 쥐들이 들었을 때 두 개 톤을 그리고 자, right lever를 자, 오른쪽 레버를 눌러야 되는데 자, when they hear 그들이 들었을 때 두 개의 톤을 아, 그리고 when they hear four tones 네 개의 톤을 들었을 때는 오른쪽을 누르라고. 그럼 다시 자, 두 개를 들었을 때는 오른쪽 네 개를 들었을 때는 왼쪽이에요. 지금 청각이. 자, 그리고 쥐들은 또한 또 가르쳐줬어요. were taught예요. 지금 또 플러스 목적으로 누르도록. 자, left lever를 자, in response to two flash of light 그러면 섬광이 두 번 번쩍이는 것을 자, 그러면 시각이에요. 적어놔야겠다. 시각 청각. 자, 두 번, 네 번이겠죠 또. 자, 그러면 두 번 들었을 때 response to two flash of light light lever를 뭐 오른쪽을 자, 그 다음 in response to four light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쥐들은 가르쳐졌는데 누르도록 left lever, 왼쪽 lever를 두 개. 그래서 왼쪽이네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자, right lever를 자, in response to the flash of light 하면 여기서는 네 번 들은 것을 오른쪽으로 하라고. 자, 그 다음 what would the rat 하면 돼. 쥐들이 무엇을 했을까. 자, when presented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제시됐을 때 제시될 때 과거분사. 자, with a one tone 한 번의 목소리와 적으로 한 번의 빛을. 자, 쥐들은 immediately 즉시 자, 눌렀는데 자, left lever를 그러면은 왼쪽 lever를 자, indicating 하면서 지적해 주면서 자, that 그들이 had coded 코디드에서는 부호화 자, 대각으로 쓰세요. 부호화 시켰다고 자극을 as two events 두 개의 이벤트로서. 자, 그리고 쥐들은 즉시 눌렀는데 right lever를 오른쪽 lever를 자, in response to two tones 두 개의 톤에 자, 그리고 두 개의 빛에 자, indicating 하면서는 누가 indicating 하면 쥐들이 지적해 주면서 이 쥐들이 head coded 부호화 시켰다고 그 자극을 네 개 이벤트로. 그래서 요약하면은 연구자인 자, 러셀 철치와 워렌 맥커는 보여줬는데 지들이 겐 조동사 동사원이요. 자, figure out 할 수 있다고 알아내다. 자, 알아낼 수 있는데 전체 숫자의 다른 타입의 sensory stimulus은 sensory가 우리나라말로 감각적인 자, stimulus 자극. 자, 자극에 대해서 자극
지들이 뭐예요? 연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몇 번인지를. 자, 이걸 아까 전에 제가 좀 삽질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두 번 들었을 때 왼쪽, 네 번 들었을 때 오른쪽, 빛도 마찬가지로 두 번 들었을 때 왼쪽, 네 번 들었을 때 오른쪽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 번 비춰줬을 때는 왼쪽을 누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두 개를 한 세트라고 생각하는 연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비키스가 아니고 오늘 또 루이 씨가 나왔어요. 여기 있으면서 또 뿅 튀어나왔네요, 여기로. 그래서 루이 씨가 쥐가 나오니까 행복했는지 잡아먹으려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념으로 오늘은 고양이 루이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쥐들은 숫자 자극에 대한 연산 반응.